앞으로 당신과 위대함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위대함은 내가 성인이 된 이후로 줄곧 연구하고 실천해온 주제이다. 나는 오랫동안 건강, 관계, 사업, 경제적 문제로 삶의 세 가지 큰 영역인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인 시련을 극복해야만 했다. 절대로 쉽지 않았다. 모든 단계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마주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나는 위대한 사람을 인터뷰하고 기꺼이 그들의 제자가 되어 그들이 어떻게 고통과 도전, 트라우마를 극복한 후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을 활용했다. 당신은 이런 의문이 들을지도 모른다. 이 작가가 위대함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거지?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거대한 행동을 처음 실행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위대함의 실질적인 의미를 계속 가다듬어 왔다. 위대함은 자신의 고유한 재능과 선물을 발견해 의미 있는 사명을 추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조금도 복잡하지 않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내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데 어째서 위대함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고? 사람들이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위대함의 적을 너무 빨리 마주치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사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바로 위대함의 적이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1단계는 자신의 목적을 알아내는 것이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 빅터 프랭클도 말했다.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는 인생에 의미를 준다. 그런 프로젝트가 없으면 목적 없이 방황할 뿐이다. 2단계에서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아내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방향이나 목적이 없어 영혼이 공허해지면 두려움과 슬픔 등 정신건강에 해로운 것들이 서둘러 그곳을 채운다. 그래서 2단계가 중요하다. 위대함을 가로막는 가장 일반적인 장애물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을 모두 자세히 다룰 것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은 제대로 맞서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당신을 자기의심,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믿음으로 향하게 한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이다.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두려움 바꾸기 도구 키트를 제공할 것이다. 3단계에서는 그레이트 마인드셋을 키우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외운다. 이 마인드셋의 핵심에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한 사람이다 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자리한다. 당신이 목표에 도달했거나 완벽해졌거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했다는 뜻이 아니다.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것은 당신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그레이트 마인드셋은 과거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여정을 시작하면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치유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유도 방법도 모른 채 과거의 고통에 휘둘릴 때가 많은 자신을 발견한다. 과거가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심리학과 뇌과학의 측면에서 탐구하고 내면의 비판자보다 내면의 코치에 귀 기울이는 쪽을 선택하는 방법도 알아보자. 과거를 치유하는 여정을 시작해야만 그레이트 마인드셋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나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움직이는 마인드셋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1. 정체성.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라는 모험의 영웅이지만 영웅은 도전을 마주하고 극복해야만 탄생한다. 2. 생각.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특히 머릿속의 이야기가 그렇다. 앞으로 최신 뇌과학의 도움을 받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이해해 볼 것이다. 3. 감정. 감정은 생각과 몸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 역시나 최신 뇌과학과 심리학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폴 콘티는 훌륭한 책 트라우마는 어떻게 삶을 파고드는가에서 트라우마는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감정은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므로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서 과거의 고통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4. 행동. 마인드셋은 행동을 통해 물리적으로 표현된다. 행동을 통해 내면의 사고방식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레이트 마인드셋을 고취하는 습관과 루틴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위대함을 위한 게임 플랜이 필요하다. 다음에 7가지 행동은 나 자신의 경험과 내가 운 좋게 만난 수많은 전문가의 지식에서 탄생한 확실한 계획을 제공할 것이다. 1. 용기 있는 질문을 하라. 스스로 용기 있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 2. 자신에게 허락하라. 일단 문이 열리면 매일 일어나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해야 한다. 3. 도전을 받아들여라.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두려움에 뛰어들어야만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30일, 60일, 90일의 도전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4. 위대함의 목표를 정의하라. 힘을 실어주되 압도하지는 않는 목표 설정과 성취를 위한 나만의 확실한 프로세스를 공유할 것이다. 5. 도움을 받아라. 혼자서는 목적지로 갈 수 없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습관과 루틴 같은 내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동료, 코치 등의 외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6. 일을 끝내라. 이제 행동할 시간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무슨 일이 있어도 실천하고 이를 완수하는 팁을 제공하겠다. 7. 축하하라. 결과가 어떻든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휴식을 취하고 진정한 내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난 10년 동안 스승이 되어준 많은 전문가에게서 배운 것과 나 자신의 통찰을 당신과 나눌 것이다. 나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함께라면 더 많은 것, 더 큰 것, 바라건대 위대함도 이룰 수 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여정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나는 의미 있는 사명을 실천하고 깊은 성취감과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길을 찾았다. 위대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휘청거리고 넘어지기도 할 것이다. 당신은 그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있는가? 오래전에 당신은 그랬다. 태어나 처음 걷는 법을 배울 때 말이다. 그때 당신은 넘어졌다. 수없이. 하지만 그때마다 일어나 다시 도전했다.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 도전해서 결국 해내고야 말았다. 이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태도다.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도전과 실패, 배움에 편안해질 필요가 있다. 경기장으로 나가지 않고 관중석에 앉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의 견해와 비판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내가 위대함의 여정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비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생의 입장료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비판이 당신의 이야기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키우도록 도와줄 코치를 찾아 귀 기울여야 한다. 과거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이 말이 맞는다는 것은 안다. 하나는 위대함을 이루기에는 너무 작은 숫자다. 그리고 위대함을 원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되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결과는 기대와 다를 수 있다. 기대보다 좋을 수 있고 단순히 생각한 것과 다를 수도 있다. 다 괜찮다. 언젠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의미 있는 사명을 향해 나아간다면 결과는 저절로 나올 테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과 선물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펼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었는가? 대답이 예스라면 당신은 그레이트 마인드셋을 배워 인생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다. 내가 위대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위대함이 나를 쫓아올 것이다.